마지요. 연금하지요. 누가 나를 따라와. 그렇죠. 우리 제자. 그렇죠. 신고식 하는 날. 신고식 하는 날. 오늘 신고식 하는 날. 네. 제자 이제 불리러 간다고. 네. 공수하고. 네. 신고식 하고. 네. 나가는 날. 나를 좀 갈고 닦고 나를 좀 내려놓는 그런 3년 동안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기도에 매진하면서 좀 매달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령님께 받은 봉수가 그래요. 많이 컸구나. 많이 컸구나. 많이 깨우쳤구나.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가자. 안녕하세요. 배짱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맛있는 건 늦게 먹잖아. 우리가 귀한 건 감춰놓잖아. 이게 감춰놓은 제자라고 보면 돼. 3년 동안에 갈고 닦았어요. 굉장히 이제 기도, 정진, 또 신법에 대한 공부 이렇게 해서 아껴놓은 친구, 감춰놓은 친구.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 앞에 자랑하고 싶어서 이런 제자가 있고 이렇게 연금한 제자가 있고 이런 정법으로 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찍고 있어요 지금. 설레요. 많이 설레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욕심도 나고 뭐 망감이 교차해요. 아침에 오는 길에 북한산을 바라보고 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3년 동안 엄마 밑에서 많이 보고 배우고 또 인간의 또 그 마음을 또 좀 많이 닦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이고 졸업하는 날인 것 같아. 애썼어. 애썼어. 그동안에 고생 진짜 많이 했어. 기대하셔도 아우, 기대하셔도 좋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오른팔 걸게요. 정하신당 화이팅.
애굽난 거 물리쳐 주고. 고맙습니다. 자, 네. 지금 앞에 막혀 있는 예. 이 답답함을 예. 제자 걷어주려고. 고맙습니다. 아, 내가 도와줘야지. 누구신데요? 장군 할아버지! 아! 저는 불사 할머니예요. 불사 할머니예요. 명가복을 빌어주고. 그렇죠. 물에서 빌던 할머니. 아, 그렇죠. 공간복. 네. 물방울만 빌고. 그렇죠. 내자손나비 빌어주고. 그렇죠. 내자손나비들 명예나고 이름나게. 신에 다 신낱도 맞지 마고 다닷도 맞지 마시고 유천전원에 다 자정하시어서. 네. 아유.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유명하다는 데는 친구 따라서 재미삼아 많이 다녔는데 갈 때마다 거의 듣는 소리가 시내 가물이다, 뭐 나와 같은 사주다, 부채방으로 들어야 된다, 너도 이 길을 가야 된다, 나한테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어? 저게 무슨 소리지? 그냥 하는 소리인가? 그냥 듣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냥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그랬던 것 같아요. 받아야 되겠다 신을 이제는 믿고 신령님을 좀 굴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기는 아이가 세 명인데 다 고만고만해요. 위로는 연년생 둘 그리고 막내 아이 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되는 일이 없고 바닥에 바닥을 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되지도 않고 인생을 좀 많이 비관했었죠. 더 이상 친정이든 시댁이든 어디서 손을 벌릴 수도 없었고 말 그대로 10원짜리 하나 털털 털어서 저금통도 깨고 동전 하나 어디서 꺼낼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갔었죠. 근데 그 독촉 고지서가 집에 날라와서 쌓이는 게 너무너무 숨이 막히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 아이 분유값, 이 아이 기저귀값 있잖아 그거. 애들 데리고 살면서 내가 풍족하게 해주지 못하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이제 애려울 때 신랑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원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바가지를 긁을 수도 없어. 저 사람도 분명 너무너무 지금 이 상황이 힘든데 나의 그 한마디가 이 사람한테 정말 좌절을 주지 않을까? 둘이 서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쟤밖에 없는데 근데 신랑이 하려는 일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지고 자꾸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 하려던 사업마저도 다 무산이 되고 이렇게 순조롭게 가야 되는 일마저도 정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고지서는 독촉 고지서는 쌓여가지 뭐 희망의 끈도 없지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책임지지도 못하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낳아놨을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신이 와서 너희 둘은 둘 다 신이라 그러더라고요. 둘 중에 누군가는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풍파는 끊이지 않는다. 결정을 해라. 당장 결정을 할 수가 없었어. 있다는 건 알고 우리가 신의 가물 때문에 이런다는 건 이해도 하고 인정은 했지만 당장 이 어린아이를 대고 내가 할 자신도 없었고 그래서 신테스트라 그러죠. 신랑도 신테스트, 나도 신테스트, 둘이 신테스트를 해서 결과가 이제 내가 받아야 되는 걸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 신테스트를 하면서 신장대를 들고 미친 듯이 뛰는 나를 보고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무서웠었어. 심지어 그 신장대를 들고 뛰는데 이쪽 손에 멍이 피멍이 해질 때까지 드는데 그 아픔조차 느낄 수가 없는 이게 무슨 기운이지? 이게 뭐지?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에 왔었던 혼란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신의 제자가 맞는가 보다. 그때 깨우침을 조금 받았었죠. 그렇죠. 내 제자 불리러 가려고. 그렇죠. 우리 신령님들께 인사드리는 날. 그렇죠. 선생님 내내 제자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게요. 그럼요. 신에서도 얼마나 기다렸게요. 그렇죠. 영구맞이요. 영구맞이요. 누가 나를 따라와. 그렇죠. 우리 제자. 그렇죠. 신고식 하는 날. 신고식 하는 날. 오늘 신고식 하는 날. 네. 제자 이제 불리러 간다고. 네. 공수하고. 신고식 하고 나가는 날 떠도 될수 없어. 하나 이렇게만 한다면 네. 우리 제자 그렇지요. 난 높이 올려줄 신세가 되겠는데 네. 할아버지, 네. 학자는 할아버지, 진리 네. 명당 보시는 성관도사 할아버지 네. 다 들어오셨어요. 약사 할아버지 네. 명예나고 그렇죠. 문상나 그렇죠. 자산도 있고 약줄 내려서 네. 아픈 이들 네.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치료해주고 네. 들어주는 것도 약이 되고 그럼요. 들어주는 것도 처방이 되니 그렇죠. 네 그렇게 낫게 해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구나. 3년 동안은 나 스스로를 좀 갈고 닦고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를 내가 지금 이 말하는 이 부분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신에서 내린 공수일까? 이거 내 마음의 인간의 공수 아닐까? 이 말 하나로 이 사람한테 큰일이 생기진 않을까?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는 아닐까? 이런 인간의 갈등으로 고집이죠. 아직 그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에서 나한테 공부를 이만히 시키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깨고 나 스스로를 믿고 신령님을 믿고 확고하게 나가기 위해서 좀 장기간 나한테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공부하는 시간, 나 자체로 준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가졌어요. 매진하면서 좀 매달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신령님께 받은 공수가 그래요. 많이 컸구나 많이 깨우쳤구나.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이제는 가자. 그 공수를 받았을 때 가슴이 먹먹하고 벅차오르고 아 이제는 나가야 되겠다. 이제는 뭔가를 할 수 있겠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붙었었죠. 제 밑에 있는 남동생 두 살 터울이었는데 나한테 동생이라기보다는 친구. 어렸을 때부터 항상 친구처럼 지내던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26, 내가 28. 그때였죠. 한창이었을 때였어요. 이제 지방으로 일을 가면서 지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개나리꽃 피는 날이 제일 싫어요. 개나리꽃 필 때 새벽에 엄마한테 연락을 받고 안산으로 출발하는데 그 뚝방길에 그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데 그 개나리꽃이 너무너무 믿고 싫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개나리꽃이 제일 싫어. 아 그런 기억이 있었구나. 나한테 잊고 있었어. 그랬었어요. 그때 약간 정신을 살짝 놨다? 동생을 따라가야 되겠다? 술을 조금 많이 마셨었는데 그 술을 집에서 혼자 마시더라도 잔을 꼭 두 개 놓고 이렇게 꼭 동생이 있는 듯이 나도 동생한테 가야 되겠다. 동생이 항상 날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좀 했었어요. 26이면은 한창 하고 싶은 꿈도 많았고 그 친구가 욕심이 많았거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되고 싶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다 펼치지 못하고 보내버린 우리도 그렇고 본인도 한이 많죠. 오늘 다 선암구에 맺힌 거, 객사구에 맺힌 거, 지신구에 맺힌 거, 산신구에 맺힌 거 다 음식구에 맺힌 거를 다 풀어서 해답청성 다 진정맞이에 남선왕 여선왕의 사천문 군문을 열어달라는 정성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남동생이야 도령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동생을 실어서 한번 제자가 이제 내 두상을 실어봐야 돼. 실어봐서 놀고 고를 다 풀어. 풀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받아봐. 선왕이 가요. 오늘 누나한테 몸을 통해서 할 말 있으면 다 하셔. 나 너무너무 살고 싶었는데. 그렇죠.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렇죠. 내가
그렇게 되지 누가 알았어? 도령으로 앉아서 내가 우리 누나 잘 불리게 해줄 거야. 내가 잘 불리게 해줄 거야. 내가 못한 거 다 해줄 거예요. 내가 어떤 도령인데? 아들딸 점재해주러 오셨지. 그 다음에 할머니 뒤에 또 누가 오셔. 할머니 뒤에 따라서 오신 할머니 또 하나. 그렇죠. 한 분. 그렇죠. 부채방을 손에 쥐고. 그렇죠. 내 제자 불려주들어 오든. 그렇죠. 아이 본즈 보냐해 보냐해. 그렇죠. 아이 점수 있지 우리로. 그렇죠. 아주 대신 할머니요. 그렇죠. 대감 할아버지 오셨어요. 그렇죠. 대감 할아버지 뭐 하는 할아버지? 곡감을 곡간을 내가 가득가득 채워주고 아이고, 재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많이 벌어주고 그렇죠. 더 벌어주고 그렇죠. 없는 사람들 부자 되게 도와주고 그럼요. 그럼요. 내가 많이 벌어주고 그렇죠. 내가 많이 늘려주고 그렇죠. 문서 늘려주고 그렇죠. 내가 크게 만들어서 홀가분하죠. 개운했다라기 표현하고는 홀가분하죠. 정말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뛰었으니까 홀가분하고 또 이번에 진접을 하면서 신령님께도 받은 공수나 또 내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앞길이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좀 남다른 진접구셨던 것 같아요. 많이 성장한 제자가 이제는 이렇게 뿌리가 단단해졌으니까 가지만 쭉쭉 뻗어갈 일만 남았다. 많은 이제 열매를 맺고 결실을 좀 거둘 거니까 지금처럼만 하던 대로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라는 공수를 받았을 때 나 스스로가 너무 뿌듯하고 기뻤죠. 불려주러 왔고 마니가 부자 중생 하러 왔다. 그렇죠.
아파. 울어. 애썼다. 애썼어. 오늘만 울고 내일부터는 이제 입이 찢어지게 웃어라. 알았지? 애썼어. 됐어. 야, 역경 없는 신자손이 어딨고 가다가다 굽이 없는 길이 어딨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해오고, 어? 그렇게. 그 길을 아니까 나 지금도 눈물 날라 그래. 3년 동안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신의 길을 왔는지를 아니까 누구도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게 같이 전율이 되잖아. 고생했다, 애썼다, 갈 길이 험하다, 응. 이런 마음이지. 엄마의 마음. 넌 잘해낼 거야. 우리 청아신당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 등대 같은 무당 누군가의 빛이 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누군가의 끈이 되어주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무당이 되고 싶어요. 혹시라도 할머니가 줄 수 있는 비방이다, 처방이다, 할아버지가 주시는 비방이고 처방이다, 그런 거는 아낌없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꼭 돈을 들여서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신에서 주시는 간단한 비방, 처방 그 부분이 도움된다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제자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해드릴 수 있어요. 앞으로 청아신당은 힘드신 분들한테 등대 같은 그런 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